제자를 찾아가서 그의 나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생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가 나병을 고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또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한번 볼까요?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나라의 군대장관으로서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마음에 받던 사람이고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세상의 부도, 지위도, 권력도, 용화도 한 몸에 지니고 있지만 속으로는 치명적인 나병을 앓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치유하지 않는 한 한나라의 왕이 된들 엉망금을 손에 쥔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위안이 되며 무슨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살 길은 나병에서 나음을 입고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은 곧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영적으로 죄에 오염되어서 멸망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왜? 한 사람도 없느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이 병에 걸리면 이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막 살이 패이고 골만 터져도 아픈 줄을 몰라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결국 몸이 썩어져 가면서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죄의 속성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에 감염되고 오염되면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이 무더워져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죄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만을 소개하기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죠.
포기하고 큰 용사라도 나병한답니다. 그 나병을 치유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과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이에요. 우리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죄의 삭스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이 결국 죄로 죽고 시옥 갈 인생이라면 세상에 그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며 그에게서 죄로부터 그의 생명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으시면 아멘.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고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나만에게 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복음이 들려집니다. 우리 본문 3절 보실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왜 고치리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와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한 소녀가 나만 그의 주인 나만이 이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는 처근이 여겨서 그에게 전하기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한 일은 나만에게 나병에게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그를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하는 일도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 죄인들을 누구 앞으로? 예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복음이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이 소녀가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그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의 병을 낫게 하고 그를 구원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만이 그 소녀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람에게 나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침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잘 고쳐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에 보낸 침서를 받고 그 다음에 나병을 치료할 모든 경비와 물품들을 가득 싣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들을 찾아 나갑니다. 본문 구절을 보세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먼 길을 갔지요. 여러분, 이 선지자를 찾아 나서는 나만의 모습 속에서 이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의지와 하찮은 계집종의 말이지만 선지자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아졌다는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이 나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계집종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 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리고 체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껏 이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은 고치지 못하였는데 선지자를 찾아 간다고 해서 무슨 고쳐갈 수가 있겠는가? 기도한들 내 병이 낫겠는가? 하고는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체면에, 내 지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무엇을 엎드리고 빈단 말인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나병으로 고통받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지. 그런 나만은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계집종의 말대로 나병을 놓친 받기 위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고칠 수 없는 고정적인 병이나 나쁜 죄의 악한 습관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의지,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께로 나아가면 내 모든 병도 고침받고 내 죄도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간절함을 함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10절 보실까요?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사환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나만이 왕의 진술을 손에 들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많은 물품을 싣고 위풍당당하게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와서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라고 하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나오지도 않고 그 대신 누굴 보냅니까? 사함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나병이 깨끗하여 질 것이라고 말만 전합니다. 이에 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보세요. 나만이 뭐하여?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뭐요?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사한이 전한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발을 돌려서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 하는 간절함도 선지자에 가졌던 그 믿음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화를 내고 떠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떠나려고 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인데?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는 엘리사 선지자의 무례함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서 한국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둥병이 나병이 강물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람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인가? 그걸 그냥 가서 한 번만 몸을 담으면 되지 왜 일곱 번 온몸을 담겨야 깨끗해진다고 하시는가?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참을 수가 없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이성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나만에게 전해 준 그 말은 그것이 그에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내 몸을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여 지리라. 자기 생각에는 자기 이성에는 도무지 맞지 않고 믿을 수가 없지만 그냥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 병도 고침 받고 그 영혼도 구원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 구원을 받으려면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선도 하고 뭔가 선행이나 의로움이 있어야 구원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에 걸렸던 이 나병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 쉬워서 또 어리석게 보여서 나만처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라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민수기에 보면 범죄에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가는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처방책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올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왜? 다 살리라. 이게 복음이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유 우리가 불뱀에 물렸으면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낫게 해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하는가? 그리고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말을 믿고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받고 살 수 있는 길도 이와 같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초와 수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자는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의 죄를 속하고 죄에서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만은 이 엘리사가 그에게 그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었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를 무례하게 대한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나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문전박대한 독에서 화낼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일도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만이 살 길이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나만은 잊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든지 나병을 고치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이 복음의 본질도 뭡니까? 구원했습니다. 영원 구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그래야 할 복음
자기 병을 고치고 자기 생명을 구원할 복음을 제쳐놓고 그 말씀을 전하는 매개진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거슬리고 부담이 된다고,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무시하고 돌아가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고쳐야 할 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받을 은혜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많은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사례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와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 오늘 내게 전해진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병든 영과 육을 고치고 치유하는 말씀으로 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고 그 죄를 빼게 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제사함과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솔직히 하고 정직히 하고 꾸밈이나 가식이 없이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처럼 지금 자신이 몹쓸 나병으로 걸려 죽어가면서도 내놓으라 하며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잘난 척 윗선을 부리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은 몰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겸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하늘 내고 떠나라 할 때에 그와 함께한 종들이 나만에게 간청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말은 당신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불치병을 고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가는데 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 말씀을 무시합니까?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7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씻으라 한들 무엇을 하라 한들 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선지자를 찾아온 것도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대접과 숙임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병도 고치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제는 영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라고 울며 간청합니다. 나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일곱 번 몸을 담그고 순종하였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나만은 처음에 가졌던 자기 생각도 포기하였습니다. 자기에 대한 우울감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계집종의 말도 자기를 충족으로 위하는 종들의 말도 사안이 전하는 엘리사 선생의 말도 무시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잘못하고 급길로 갈 때마다 나의 죄를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나를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는 주의 종들이 내게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 충고이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치유와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